당신이 찾는 천납강은 바로 이곳에 있다. 명탐정 천납강 황제. 자, 안녕하세요. 천납강 황제예요. 자, 오늘은 프레임 카드 재판 네오 엑스 그리고 메가 스파이더 메가 테리스까지 최초 재판이 최초로 다시 나온 그 용의자가 있다고 하길래 찾아왔어요. 자, 그럼 한번 들어볼까? 터니메 카드가 예전에 인기가 얼마나 많았냐면은 사람들이 줄 서서 살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때 못 산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 그래서 그런지 초이라 컨텐츠 팩토리, 지금은 초이라 컨텐츠 컴퍼니죠. 거기에서 이제 다시 재판 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에반도 엄청 많고, 이 재판을 쭈루룩 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예전에 얼마 전에 나왔던 건데, 이제 그 재판 중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것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남강제, 명산의 전남강제가 추리력을 활동해서 그걸 찾으러 왔어요. 자, 우선 새롭게 나온 재판 한번 볼까? 이건가 보다. 메가 드래곤 나왔다가 다 팔렸네. 벌써 인기가 많네. 아, 역시 메가 드래곤 인기가 많아. 근데 메가 스파이더가 있네. 이것도 68,000원? 68,000원짜리 한번 보도록 할게. 메가 스파이더. 아, 보기 힘들게 나왔네. 너무 커가지고 어디다가 놓고 보기가 힘드네. 자, 메가 스파이더. 자, 메가 스파이더는 68,000원에 새로 재판했는데, 이제 예전하고 달라진 거는 이제 이 박스 아트라고 하죠. 박스 아트가 달라졌어요. 자, 그럼 메가 스파이더 이 글자도 좀 달라졌고, 여기 이 단순함, 그리고 영어가 많이 써 있잖아요. 이거는 영어도 써 있고, 이거는 이제 외국에 팔기 위해서 한 번에 이렇게 박스 아트를 한 것 같아요. 자, 보니까 메가 스파이더 하면 뭐예요? 메가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크다. 한마디로 다른 터닝 카드들이 지나가면서 변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캐리어도 되면서 자동차 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마천하고 엔진 뉴워지 메가 스파이더 자동차 보드는 이렇게 커다란 트럭 같은 모습인데, 이 트럭 위에 이제 슬로프가 있고, 슬로프 위에 터닝카를 올려놓고 내려놓으면은 지나가면서 여기 있는 스위치를 밀면서 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탁 펼쳐지는 거야. 이렇게 로봇모드로 변신했는데, 이게 바로 이름이 메가 스파이더. 오. 특히나 이제 재밌는 것은 여기 있는 터닝카 지나가면서 이걸 건드려서 변신시켜주고 나와가지고 여기 앞에 메카드를 갖다 놓으면은 얘도 변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로봇이 메가 스파이더 자동차 보드에서 로봇 모드로 변신한다. 이 다리가 실제로 내가 갖고 날아봤는데 다리 접는 게 엄청 까다로워 이게. 그래서 여러분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니까 메가 스파이더 자동차 보드, 메가 스파이더 로봇 모드. 자, 어떻게 갖고 노는지 나와 있어요. 보니까 메가 스파이더 로봇 모드에서 자동차로 변신을 하면은 다리를 다 접어줘요. 중간 바디, 작은 바디 다 접어주고, 아래서 안으로 포개주고, 그래서 첫 번째 다리와 두 번째 다리는 나란히 포개놓고, 세 번째 다리와 중간 바디를 또 접어서, 세 번째 다리도 포개놓고, 네 번째 다리도 포개가지고, 또 넣어주고, 이렇게 같이 포개준 다음에 옆으로 접어줘요. 그러면은, 옆으로 딱 붙는데, 이 상태에서, 위에 있는 뚜껑도 사라지고, 그리고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슬러프를 닫아 가지고 접어주면 되고, 여기는 머리랑 범퍼를 닫아주면 메가 스파이더 자동차 보드가 된다 이거예요. 자, 어떻게 갖고 노냐면은 메가 슬러프 놀이방 뭐 보자 하고요. 자, 메카드 하나 터닝카가 따로 필요해요. 이건 따로 사야 되는 거고, 우선 슬러프를 올려서 펼쳐주고 터닝카 위에 올려놓고 앞에다가는
메카드를 하나 갖다 놓고 터닝카드 안에 넣어주면 통과하면서 이 안에 스위치를 건들게 돼요. 그래서 이게 펼쳐지면서 메가스파이드 로봇을 변신하게 되고 슬러프 출구를 통해서 터닝카 나오면은 터닝카드 또 여기 있는 좌석 여기 있는 이 메카드에 딱 붙이게 되면서 또 터닝카드 변신하고 그래서 얘도 변신 얘도 변신하는 2단 변신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구나. 자 보자고요. 그러면은 뒤를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죠? 뭐 뒤집어졌나 이거야? 뒤집어놨지? 근데 생각보다 가볍네. 자 보니까 역시 똑같은 내용이야. 똑같은 내용이 넘어가고 2021년도 3월 얼마 전에 나왔던 신제품이고 이오제인메이 토이즈 중국에서 만들었고 초일화 컨텐츠 컴퍼니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자, 6살 이상부터 갖고 올 수 있다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오랜만이 진짜 메가스파이더 진짜 오랜만이네. 근데 겉모습이 조금 극혐처럼 생겼기 때문에 눈알도 많고 다리도 많기 때문에 인기가 좀 덜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재판의 신제품 메가테릭스. 메가테릭스는 66,900원. 이것도 싸지?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가테릭스. 자 메가테릭스 거대한 크기인데 메가 들어갔을 때 역시 뭔가 지나가면서 같이 변신시킬 수 있는 그런 캐리어 겸 커다란 로봇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터닝카가 지나가면은 자동차 모드에서 로봇 모드로 변신. 로봇 모드인데 이거는 거대한 무슨 뭐랄까 불사조 로봇 무슨 커다란 새 이런 모습인데 날개가 커다란 총 이렇게 변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메가테스트 자동차 모드는 역시 트럭 같은 모드인데 트럭도 엄청 이상하게 생긴 커다란 트럭이죠. 여기서 로봇으로 변신. 날개가 엄청 크다고요 이거. 메가테리스. 자 메가테스트 로봇 모드 자동차 모드 변신하는 방법이에요. 자 머리를 이쪽 향해 접어주고 양쪽 날개를 몸쪽으로 접어주고 양쪽 날개 바깥을 아래로 한 번 더 접어서 몸하고 결합한 다음에 양쪽 날개 작은 날개를 모두 내려서 결합해요. 때가스를 낼 때까지 양쪽 날개를 잡고서 뒤로 접어주고 왼쪽 다리 뒷다리를 몸쪽으로 접어주고 오른쪽 뒷다리를 몸쪽으로 접어주고 왼쪽 앞다리를 몸쪽으로 접어주고 이렇게 다리가 많아. 왼쪽 앞다리를 잡은 채로 오른쪽 앞다리를 몸쪽으로 접어주고 그리 부분을 아래쪽 내려서 접어주고 슬러프 카버를 차체쪽으로 내려서 결합해주고 하면은 메가테릭스 자동차 모드가 완성돼요. 자 그럼 어떻게 갖고 노냐. 메가 슬러프 놀이 방법은 아까 전에 메가 스파이더랑 똑같으니까 넘어갈게요. 메가테릭스. 자 메가테릭스 날개 펼치면서 강력한 불사조 모드로 불사조였구나. 역시 빨간색이라서 불사조 같긴 했어요.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넘어가고요. 역시 큰데 생각보다 가벼워요. 가벼워서 좀 놀라운데 이렇게 가벼웠나? 그냥 박스만 있는 것처럼 가볍네. 자 그러면 또 다른 신제품 만나볼게요. 바로 그리핑크스도 나왔었네. 그리핑크스가 재판이 나왔었는데 역시 그리핑크스가 어떻게 보면 터닝메카드 중에 제일 인기가 많았던 제품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다 팔렸어요. 아 아깝다 못 봤네. 자 그러면 다른 걸 볼게요. 바로 X 자 X를 만나볼게요. 자 전보 시리즈의 X예요. 자, 전보 시리즈는 일반 터닝메카드보다 크기가 크죠. 그러면 에반과 비교해봐도 크기가 훨씬 크고 특히나 이 X 같은 경우에는 처음 나왔을 때 논란됐던 게 이 모습을 봐봐. 이거 완전히 터닝메카드 자체도 바쿠가 넣어있어. 바쿠가는 따라한 거였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얘는 X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로봇 모드가 완전히 에반기륜이야. 에반기륜에서 뿔만 없앴네. 얼마나 없으니 에반게리온 초기야 거의. 그렇잖아요? 거의 똑같이 해놔서 야 이거 디자이너는 진짜 창피하지도 않냐. 나 같으면 창피해서 못 되겠어요. 근데 이거 했군요.
자, 보니까 여기는, 자, X라고 영어로 먼저 돼 있던 걸 보면, 자, 내가 얘기한 것처럼 외국에도 팔기 위해서, 해외를 판매하기 위해서 국내도 겸사겸사 내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보라색, 트레일러가 로봇을 변신한다. X, 전보 시리즈에요. 자, 전보 시리즈는 재판이 처음 나왔는데, 자, 보면은, 자, 노란색 칼이 나와 있고, 이거 X의 실제 모습인데, 보면은, 이빨까지 있어. 빨간색 눈에. 이 마른 몸에. 딱 보면 뭐가 생각나죠? 에반기론 초호기. 야, 창피다, 창피해. 보라색 몸체에. 연두색. 이게 색깔까지 따라 있어. 정말 창피한, 정말 창피해서 눈을 뜰 수가 없네요. 자, 그리고 중국이 짜통을 많이 만든다고 욕을 많이 하는데, 한국도 짜통을 만들고, 짜통을 하기엔 또 뭐하고, 약간 좀 비따라한 걸 만들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다시 재판이 나왔고, 실제 모습은 이렇게 에반기론 초호기를 그대로 빼다 박은, 알 사람은 다 알 만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카드는 3장. 자, 애니상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가 본데, 이걸로 봐도 진짜 뭐랄까, 에반기론 너무 따라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네요. 저렇게 커다란 박스를 하고 있고, 이 박스가 엄청 귀찮은 박스라서 한번 이걸 잘라버리면은 다시 넣어서 보관하기 너무 힘든 박스. 이게 플라스로 되어 있어가지고, 트라이포스 세계에서 성장한 새로운 메카니멀이어서 기존 메카니멀보다 커다란 사이즈와 뛰어난 능력을 자랑한다. 전문 메카니멀에 먼저 손에 넣는 테이머가 곁을 지배한다. 그렇구나. 이렇게 생겼고, 밑에를 보니까 2021년도 3월에 나온 신제품이고, 로봇은 베이오 젠메이 토이즈 중국에서 만들었고, 카드는 판웨이 패키징 메테리얼즈 중국에서 만들었어요. 초이력 컨텐츠 컴퍼니에서 수입했고, 6살 이상부터 갖고 올 수 있네요. 자, 뒤에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시리즈가 있더래. X가 있고, 요타가 있고, 네오가 있다고 해요. 원래 있었어요, 얘네도. 자, 뒤에를 실제 모습을 보면 역시, 예전하고 좀 비슷하게 나왔어요. 예전하고 비슷하게, 약간 투명한, 색깔이 있는 투명한 클리어 재질을 쓰고 있고, 오히려 전보 시리즈가 예전 거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네요. 이런 건 마음에 드네. 전보 시리즈가 옛날이랑 비슷해서 나와서 마음에 드네요. 가격은 32,000원. 보통 터닝메카드 재판남보다 훨씬 비싸죠. 거의 2배 가격에 32,000원. 야, 크기가 크긴 크지만은 32,000원까지 받을 만한 제품인지는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요타가 나왔다고? 요타가 없어요. 왜냐면 요타가 인기 많기 때문에 요타는 다 팔렸네요. 31,900원 나왔었지만은 보여줄 수가 없네요. 다 팔려서. 자, 그 다음에 네오는 31,900원이야. 네오는 31,900원인데, 자, 역시 전보 시리즈의 대표적인, 그런 메카니멀이고, 자, 파란색 트레일러 같은 데서 이제 약간 건단처럼 생긴 로봇을 변신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이하게도 접을 수 있는 칼이 들어와요. 접을 수 있는 블레이드가 있고, 접으면은 내장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게 실제의 그 네오의 모습인데, 이걸로 보면은 약간 건담 같은데, 이것도 약간 건담을 따라온 것 같은 그런 느낌, 건담 같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 모습이 일러스트보다는 실제 모습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건담보다는 약간 뭐랄까, 옛날에 뭐 라이징호는 검수사? 막 검사? 그런 거망? 그런 로봇하고 비슷하게 생겼네요. 용자라든지, 건담이라기보다는 용자에 가깝게 생겼네요. 실제 모습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되어 있고, 메카드가 3장. 자, 이렇게, 상당히, 번거로운 박스를 하고 있고,
전번 시즌은 이런 시즌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고 이거 보시면 있나? 갈대? 빅스도 있고 갈대? 자, 네오 루타 S 중에 이제 네오고 파란색이라서 예전에 쪽판하고 거의 비슷하게 잘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바꿔 아니에요 그럼 이 네오가 몇 개씩 있어요? 에스도 죽을 수 있고. 자, 이렇게 다 함께 만나봤는데, 너무너무 자, 반가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네오 전보 시즌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전보 시즌 나왔고, 메가 시리즈도 나왔어요. 그래서, 좀 반가웠고, 자, 다음에는 오늘 못 봤던 그리핀 키스하고, 요타하고, 그리고, 뭔가 드래곤도 보여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 장난감 용인자는 어디 있을지. 그럼 다음 장난감도 기대해주세요. 자, 다음. 여기는 도대체 어딜까요? 바로 이마트 주전점이에요. 자, 필요한 사람 이곳 와서 구경도 해봐요. 자, 다음 장난감 용인자는 어디 있을지.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